아, 그래? 수양 대군 납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역모를 일으켜 왕위에 오른 세조. 한편으론 저주받은 왕이라고도 전해져. 조선시대 야사에 따르면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며칠 뒤 세조는 꿈을 꾸게 되는데, 죽은 현덕황후가 나타나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했어. 네가 감히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이다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세조는 본인의 첫째 아들인 의경세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되지. 또한 침을 맞은 얼굴에 피부병이 생기는 기괴한 일까지 발생했어. 실제로 세조는 피부병으로 고생하다 피부가 썩어 죽게 돼. 첫째 아들이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인 예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유감스럽게도 재위 13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다음으로 조선을 완성시킨 성군이었던 조선 제9대왕 성종.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지만 25년 동안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어. 조선 건국 이래로 실행해오던 많은 정책들을 완결함으로써 나라는 안정적으로 잘 흘러갔지. 쭉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의 아들 연산군.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유명한 왕. 먼저 패륜을 참 많이 저질렀어. 연산군은 본인의 계모들이었던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잡아 고문을 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식들, 즉 연산군의 이복 동생들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러 정씨와 엄씨를 매질하라 명령했지. 자식에 의해 부모가 살해되도록 한 거야. 정말 잔인하지. 뿐만 아니라 연산군은 색에 미쳐 있었어. 전국의 미녀들을 구해오라 명하는데, 가장 예쁘고 노래를 잘하는 자들을 뽑아 흥청이라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오늘날 흥청망청의 어원이 돼.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왕의 음탕이 날로 심하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아내인지 비밀히 알아보게 하여 외워뒀다가 이어 궁중에 묻게 하여 밤에 강제로 가늠하며 낮에도 그랬다 라고 전해져. 한마디로 마음에 들면 신하의 아내건 누구건 상관없이 강간을 한 거지. 실제로 실록에는 연산군에게 아내를 바친 신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인 건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50살이 넘는 큰어머니를 강간까지 했다고 전해져. 그래서 조선 왕조 최초로 신하들이 왕을 내쫓는 반정을 일으켜. 이게 바로 중종반정. 연산군이 폐해되고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이 즉위하지. 근데 뭐 허사위 마냥 지지 기반이 너무 약했어.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 똑똑하고 올바로도 너무 올바른 성냐파 조광조를 데려와. 그렇게 중종은 무척이나 아끼는 조광조와 함께 개혁정책을 실시하는데, 물론 실패. 그러므로 외척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해졌지. 그렇게 중종이 죽게 되고 인종, 명종이 차례로 지게. 외척 세력들의 갈등이 절정체였던 시기, 드라마 여인천하로 유명하지. 그 유명한 유행어, 이걸 알면 당신은 최소 고인물? 이때 당시 백성들의 삶은 정말 벼랑 끝이었어. 심지어 조정에선 백성들이 먹고 살게 없으니까 나무 뿌리 먹는 법을 책으로 내주기까지 하는데 그냥 노답이지. 때문에 의적 인겁정은 명종 때 활동했고 실존했다고도 전해져. 그리고 등장하는 무능의 아이콘이자 열풍남 선조.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해. 겁이 잔뜩 먹은 선조는 재빨리 북쪽인 의주로 도망을 가게 돼. 동맹국이었던 명나라로 여차하며 나라를 버리고 튈라고. 당연히 백성들은 확지. 경복궁을 불태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선조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서자 광해군을 세자 책봉을 하는데, 그냥 총알받이였던 거야. 하지만 영민했던 광해는 전국을 돌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민심을 안정시켜 온전히 왕 역할을 해낸 건 광해나 다름없었지. 임진왜란 승리의 배경은 광해라고도 할 수 있어. 물론 일본군과 23번 싸워 모두 이긴 위대한 이순신 장군님도 계시지. 이렇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백성들은 당연하게도 선조보다 광해를 더 좋아했고, 선조는 이 사실을 질투했어. 그래서 왕위를 안 주려고 했는데 선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다행히 광해는 왕위에 오르게 돼. 그렇게 광해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을 다시 재정비하지. 이때 당시 중국에선 떠오르는 대세 후금이 명나라를 침략한 거야. 명나라는 조선에게 명분과 의리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이에 광해는 둘 싸움에 개입하지 않는 그 유명한 중립 외교를 펼치지. 명분보단 실리를 따졌던 실용주의자였어. 또한 광해는 가난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경제, 문화, 외교적으로 매우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야. 하지만 역시나 윗대가리들이 문제지. 명나라를 물고 빨던 사대주의 대신들은 광해군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었어. 결국 광해는 그들에 의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돼. 그리고 왕이어울은 인조. 좋았던 것도 잠시, 인조는 조선 역사상 최악의 굴욕을 겪게 되는데,